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사체 그 삼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까지는 발행가에까지 했죠, 그죠? 예, 자, 이번에 삼각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저더 쉽게 보세요. 액면, 액면과 발행가액이라고 하죠. 액면은 100원짜리죠. 발행 9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죠. 알겠죠? 이때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예, 바꿔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매년 2원씩 상환합니다. 그죠? 2원 빼면은 8원 남죠. 그죠? 또 2원 빼면은 6원 남겠죠. 또 2원 빼고 나면은 4원 남죠. 그죠? 또 2원 빼면은 2원 남죠. 또 2원 빼면은 제로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여기서 우리가 액면은 100원짜리니까 요거 8원 빼면은 92원이죠. 요거는 94원 되죠. 96원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장부 진행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2원씩 2원씩 똑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예. 그런데 이 정액법은 또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과학에는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 한 5년 정도 된 건데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왜냐하면은 우리 장부 기장은 정액보다는 유효절법이 장부 기장에 훨씬 더 이게 더 말하면 실무하고 가깝다 이래가지고 유효이자법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요렇게 똑같이 뜨는 게 아니고 요렇게 뜨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게 다 달라지겠죠. 그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세요. 요 보세요. 요게 액면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액면 이자율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합니다. 그래서 요 유효이자와 요 액면 이자의 차이만큼을 떨어 나가는 방법. 그걸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를 곱하고 요 발행가에다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거와 요거 차이만큼을 상가해 나가는 방법. 요거 요렇게.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조금 전에 그죠? 액면 이자 몇 프로였죠? 8%죠, 그죠? 이게 8%였다. 8회이잖아. 이게 10%였죠? 9원이잖아. 9원과 8원 1원이죠. 1원만 뜨는 거예요. 1원. 요래 뜨는 방법을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그 여기서 이제 요거 얼마냐 물어봅니다. 1원. 정답. 답은 1원이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1원이면은 얼마 남습니까? 여기 9원 남죠? 그 액면은 100원이죠. 그죠? 91원이죠. 그럼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다가는 액면 이자율 몇 프로? 8%. 8은. 여기죠, 그죠? 여기다가는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니까 얼마? 9.1이죠. 9.1에다가 8을 빼니까 얼마? 1.1이죠. 그죠? 요금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죠, 그죠? 이게 안 같습니다. 우리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액법은 똑같아. 2원씩 뺐잖아. 요거는 적어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는 얼마가 될까요? 9에서 1.1을 빼니까 7.9가 되죠. 그이 금액은 100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7.9를 빼니까 얼마? 92.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다음에 또 생각해 볼까요? 또 들어가면 되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액면에다가 액면이자 8%니까 8은 여기에다가는 유효이자가 10%니까 9.21이 되죠. 9.21에다가 8을 빼니까 1.21 되죠. 이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잖아.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제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이 X축과 Y축을 봤을 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정해법은 똑같다, 그죠? 예, 똑같다. 그래서 일직선, 이제 직선입니다. 그죠? 정해법이고. 유효이자율 법은 작았다가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요게 유효이자율 법이다. 그럼 요 Y축은 뭐, 요거는 기간이잖아, 그죠? 요거는 기간. 1년, 2년, 연도수죠, 그죠? 요거는 뭐죠? 상각액이잖아요. 상각액이라는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예, 비용. 그죠? 자, 보세요. 초기, 여기 초기잖아. 초기에 있어서 비용은 이게 크죠. 비용이 크다는 거는 이익은 작아지죠. 요게, 요거보다 무슨주의? 보수주의에 가깝다 이거죠. 보수주의. 우리가 이익을 적게 하는 게 보수주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옵니다. 정해법은 초기에 유효이자율법에 비하여 보수주의 방법이다? 맞죠, 그죠? 정해법이 강화성이 크, 이거보다 크잖아. 비용이 크니까. 크다, 이익이 작아지고 이게 보수주의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보수주의 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익이 작게 되는 거. 작아지는, 그걸 보수주의다. 물을 때는 초기 무섭니다. 말이 안 무섭니다. 알겠죠? 예, 초기. 아, 이게 보수주의 방법이다. 그죠? 이해하시겠어? 그죠? 아, 요런 게 시험 문제다. 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효이자율법 다시 한번 보세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차금인데, 그죠? 예, 여기서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를 곱하고 요 발행가지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요것만 상관하는 방법. 아셨죠? 요게 유효이자율법이다. 예.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는, 이 법에서 이 상가에, 이 상가 있잖아, 그죠? 요거에 말하면은 뭐냐? 결국은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100원짜리 우리가 결국은 98원에 발행한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100원에, 내가 100원 돈 빌리도 이자 8% 줄게, 5년에 갚아주게 얘기잖아, 그죠? 갚아주는데, 100원에 빌려주면서 돈 98만 가왔나? 그럼 나는 100원 빌린 걸로 해서 이자 8% 주다가 5년에 갚아주게 이 말입니다. 그 요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 왜? 시장이자율이 10%니까 내 이자 2%, 요 2원 더 줄게 이 말입니다. 이자. 알겠죠? 그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 그죠? 요게 뭐냐? 요게 성격이 성급이자입니다. 성급이자고. 이거는 반대로 무슨 이자? 그렇죠. 부채잖아, 그죠? 선수이자, 선수이자. 우리 장부에 처리할 때는. 그래서 이자인데 미리 준 이자다. 미리, 5년치를 미리 줬잖아. 미리 줬으니까 떨어나간다, 그죠? 비용으로. 그게 상가액입니다. 상가금 비용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나간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무슨 법이다? 유효이자율법이다, 그죠? 아, 이거는 이제 알았다. 요 상각은 두 가지 있다, 그죠? 정액법이 있고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걸 인정한다. 알겠죠? 그럼 유효이자율법이라 하는 것은, 그죠? 요거, 그죠? 예, 발행가액에서 곱하기 유효이자율. 그죠? 하고, 또, 여기에다가 액면 이자 있죠? 그죠? 액면 이자. 아, 액면 가액이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 요 금액을 우리는 유효 이자라 부르고, 요거 우리가 액면 이자라 부릅니다. 그죠? 요거, 요거 차이만큼. 요거 차이만큼을 뭐 해나가는 거? 상가해 나가는 방법이다. 알겠죠? 예, 그냥 결국은 요 금액과 요거 빼기 요거 한 거잖아. 요래 뺀 금액 요거 요거 상가하는 방법. 요게 상가액이다. 요걸 하는 걸 뭐라 부르죠? 유효이자율법. 알겠죠? 유효이자율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예, 요렇게 모양 털 하나 잘 기억하세요.
액면에다가 할인 발행 차감 요렇게 하더라.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할 유효이자를 곱해서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만큼 상각하는 방법 요거요. 유효이자 법이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1년만큼 했잖아, 그죠? 상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했는데 여기서 물어보죠. 첫째 물어보는 게 뭐냐? 사채 할인 발행 차감 그 1차연도 묻습니다. 그죠? 상각이 얼마고 요거 이론. 두 번째 상각하고 나서 그럼 이때 요 장부잔액 얼마고 요 미상각이 얼마고 요거 남았잖아. 10원 중에서 이런 상각을 9원 남았잖아. 그죠? 예.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장부잔액 얼마고 이렇게 묻고 그럼 네 번째는 요거 사채이자 얼마고 물어보고 사채이자 그리고 5년간 총사채이자 얼마고 이게 물어보는 전부 다입니다. 사채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 봐야 돼요. 많이 나왔습니다. 예, 다시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사채 정리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100원짜리 우리가 90원에 발행했습니다. 액면이다 액면이자율 발행한 유효이자를 곱해서 9-8원만 1원 상각했다. 그죠? 10에서 100만 9원 100에서 900만 91원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요거 얼마 할인 발행 차감은 상각액은 1원이다. 미상각액은 9원이다. 장부잔액은 91원이다. 사채이자는 얼마? 요거. 알겠죠? 9원. 예. 여기 9원 사채이자입니다. 사채이자는 요거. 알았죠? 예. 9원. 총사채이자 그랬잖아. 그죠? 총사채이자라는 걸 보세요. 내가 매년 이자를 실제 주는 건 얼마죠? 8원 주잖아요. 그죠? 이걸 몇 년간? 5년간 주잖아. 5년간. 그러면은 40원 주죠, 그죠? 40원. 그런데 요게 미리 준 돈이잖아, 10원. 성급이자니까. 그럼 앞으로 줄 돈 40원에다가 미리 준 돈 10원이 있으니까 총 얼마? 50원이죠. 5년간 지급할 총 사채이자는 50원이다. 매년 내가 현금을 주는 8원씩 주니까 5년간 주면 40원이잖아, 그죠? 요게 성급이자, 미리 준 돈. 미리 내가 이자율, 시장 이자율하고 차이가 나서 그거만큼 미리 보상했잖아. 그죠? 그 돈이 10원 있으니까 총 사채이자는 50원이다. 요 다섯 개. 요거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요래 물어보는데 요 최근에는 조금 더 약간 더 계산 한 번 더 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요거는 이제 1차 연도잖아. 그죠? 요걸 한 번 더 해가 2차 연도에 이래 봐. 2차 연도. 그거 한 번 더 해 줘야지. 그죠? 알겠죠? 요거 지금 기준이 뭐죠? 1차 연도잖아. 그죠? 첫 해.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시간만 좀 더 가는 거죠. 뭐, 방법도 같으니까. 2차 연도의 상각액 얼마고, 2차 연도의 사채이자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요거 1차 연도입니다. 그거 한화 똑같죠.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거 할인 발행 알겠죠? 그죠? 할증 발행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액면. 100원짜리잖아. 그죠? 발행. 120원이죠. 요거는 뭐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그죠? 이건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상각하는데 보세요. 액면과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낮아야 됩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10%라면은 이건 15%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증 발행 액면 이자 여기 높아야 할증 발행이 되거든요. 요게 요거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그 액면 이자가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 이자가 높으면 할증 발행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금액 얼마죠? 15원이죠. 요가 얼마? 12원이잖아요. 이때는 큰 쪽에서 저은 쪽 빼야 돼. 요기서 빼야 되죠. 그죠? 3원, 요 상관. 그죠? 3원. 알겠죠? 이렇게. 빼면 3원이잖아. 그럼 요거 빼면 17원이죠. 이렇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요 100원에서 요걸 더하면 얼마? 117원. 이거는 뺐잖아. 빼는 거. 이건 더하는 겁니다. 알겠죠? 할증이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 여기는 몇 프로? 15%. 15%이네, 그죠? 여기는 몇 프로? 10%. 11.7. 그 여기서 빼면 얼마? 예, 빼니까 얼마? 예, 3.3. 그죠? 그래서 이 얼마죠? 17에서 빼니까 13.7이다, 그죠? 여기 100원이잖아. 다음 얼마? 113.7. 이런 식으로 상하는 방법. 이걸 할증 발행 차감. 그럼 차이점 뭐죠? 할인 발행은 100에서 9 뺀 거 요거잖아. 그런데 할증 발행은 100에서 10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차이점. 그거 차이점. 그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이게 할증 발행이다. 알겠죠? 그죠?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 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요 부분.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5년간 총사채이자. 자, 요건 뭐라 했습니까? 상가액, 요거는 뭐, 미상가액, 요건 뭐,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이거 전체는 뭐, 총사채이자. 한 번 더, 뭐라 했죠?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총사채이자. 명제는 뭔지 알아? 답을 제가 답을 알죠. 그죠? 알겠죠? 다시 요거 뭐라 했습니까? 상가액 요거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 더한 거 예, 총사채이자 5년간 총지급하는 사채이자다. 됐죠? 그죠? 액면이자가 낮으면 할인 발행 액면이자가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우리가 시험에는 무슨 법이 나온다? 유효자법이다. 그죠? 초기에는 요게 정의법이 크잖아. 그죠? 저것도 커지니까 요게 비용이 크니까 비용이 크다는 건 이자가 적잖아. 그죠? 예, 알겠죠? 우리가 보수주의다 하는 말. 보수주의 회계 처리다 이라죠. 이거는 이익이 적은 걸 다 적은 쪽을 선택한다. 이익이 적다는 거는 자산이 작아야 되죠. 그죠? 부채는 커야 되죠. 수익은 적어야 되죠. 비용은 커야 되죠.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원리 끝날 때까지 계속 말이 나올 겁니다. 보수주의라 나왔다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익을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입니다.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 있을 때, 둘 중에서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 그걸 뭐라 한다? 보수주의라 그럽니다. 그 이익이 적다는 거는 자산이 작아야 되겠죠? 수익도 작아야 되겠죠? 부채는 커야 되죠? 비용도 커야 된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거 이해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 실제. 자, 뒤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사채 발행을 알았으니까 306페이지 보세요. 306조. 5번 문제. 306쪽의 5번 문제. 문장 읽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액면 1,000만 원짜리 사채다. 그죠? 이 952만 원에 할인 발행했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가이 얼마인가 묻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사채 나오면 모양 하나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액면과 발행가요. 그죠? 액면은 1,000만 원이죠. 발행가는 952만 원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할인 발행이네. 그죠?
이 적자는 그럼 할인 발행 8만 원. 이걸 뭐라 부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이건 빼는 거다, 그죠? 그럼 요거 묻잖아. 지금 상가에 얼마고 요거 묻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 방법.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를 곱하고 발행가액은 유효이자를 곱하자. 아셨죠? 자, 여기는 액면 이자입니다. 그거 보세요. 찾아볼까요? 액면 이자는 몇 프로죠? 8%다. 여기 8%네. 80만 원. 그죠? 유효이자는 몇 프로? 10%죠? 952,000원.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죠. 알겠죠? 빼면 얼마? 152,000원. 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가 유효이자율, 요것만 해도 요거. 컨저 전 빼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 요거. 요게 상가액이다. 정답. 152,000원. 답이죠. 근데 만약 이 문제에서 우리가 1년 후에, 1년 지났잖아. 1년 후에 내가 여윳돈이 생겨서 이 사채를 내가 갚아줬다. 상환했다면 상환. 만약에 이걸 상환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 1년 후에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현재 8, 이거 뭐 계산 잘못했네. 이게 지금 80만 원이고, 이어서 이거 빼니까. 이게 계산 잘못했네, 그죠? 48만 원이잖아. 8만 원 아니고, 이게 4점 빠졌네. 그렇죠? 요 차이에요. 응? 응.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네. 48만 원에다가 빼니까 32만 8천 원 남았네,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액면은 1000만 원이잖아, 그죠? 요거 빼니까 얼마죠? 9672000. 이런 거 뺄 때 보세요. 끝에 10 만들어줘야 돼요. 10. 아, 10 만들고 그 다음에 9. 9. 알겠죠? 999 만들고 버티면 10 만들면 됩니다. 이걸 뺄 때 뒤에서 빼와도 되지만 앞에 빼면 이게 빼면 1, 8, 9 만들어주면 되죠. 2, 6, 4, 끝에는 10 만들어주면 10, 이렇게. 네? 네, 알겠죠? 요거 하나 요령입니다. 그죠? 자,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년 후에 지금 장부금이 이거잖아. 이걸 만약에 갚아줬다, 상환했다. 문제가 이렇게 줘요. 1년 후에 상환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거 얼마에 상환했냐? 970만 원에 상환했다면은, 보세요. 967만 2천 원짜리를 970만 원 상환했다면 갚아준 돈이 많잖아. 그죠? 4천은 빚인데, 근데 더 많이 갚았잖아. 요래 갚으면 될 걸 요래 갚아서 더 많이 갚았으니까 손해봤잖아. 얼마 손해봤습니까? 2만 8천 원 손해봤네. 그죠? 이걸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 합니다. 다시 뭐라 했습니까? 시작. 사채 상환 손실. 알겠죠? 이 금액이 요거보다 적으면은 만약에 967만 2천짜리를 만약에 950만 원에 갚았다? 내가 이익 봤잖아. 적게 갚았으니까. 그러면은 17만 2천 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그죠?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상환, 2년 후 상환했다. 문제가. 그럼 2년 후라면은 이거 바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여기서 그죠? 봐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 그럼 이건 마찬가지. 여기는 몇 프로? 8%. 80만 원. 여기는 몇 프로? 10%. 967,200원. 요것만 해서 요거 하니까 빼니까 얼마? 167,200원 나왔잖아. 그럼 장부 얼마죠? 요 빼니까. 그럼 요 빼니까 8 남고 167 빼니까 161. 그죠? 그 여기에 1000만 원 있으니까 9, 8, 2, 8, 2, 0, 0. 요걸 만약에 상환했다? 980만 원에 상환했다. 만약에, 그죠? 그럼 내가 요래 갚았으니까 이익 봤잖아, 그죠? 저기 갚았으니까. 그럼
28,200원만큼, 28,200원만큼 사채 상환 이익이 생겼다 이랍니다. 요거 물어보는 게 마지막이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그 막판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보세요.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5년 상장, 사채이자 묻고 여섯 번째 묻는 것이 사채 상환 손익, 손실이냐 이익이냐에 물어보죠.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 물론 이제 주어지죠, 그죠? 얼마에 내가 상환했으니까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사채 상환 문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예.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예. 자, 이제 조금 어렵지만 좀 자신있죠, 그죠? 할만하죠? 예. 17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예. 액면 만 원의 사채를 9,502원에 할인 발행했다. 예, 이 사채를 9,600원에 상환한다면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이 문제 하나만 이해하시면 이제 사채는 끝나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액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면서 제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하세요. 하다가 어디에 막히는 게 있으면 또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 또 보시고. 예. 액면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죠? 9,502원에 발행했다. 이게 이제 발행가액이죠. 이렇게 됐잖아. 그죠? 예, 그냥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차익 얼마 생겼습니까? 498원. 여기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아시겠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상가한다. 그죠? 상가합니다. 상가. 예, 하는데 유효 이자율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액면에다가는 뭐죠?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뭐죠? 유효 이자율. 그 얼마죠? 액면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10%입니다. 요거는 8%, 10%다. 그죠? 8%면 얼마? 800원이죠. 10%면 얼마? 950.2가 되는데 보통 원미만 발령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원미만 발령하세요. 주어집니다. 예, 그러면 950.2지만은 2는 발령 안 되니까 버리버리고. 그럼 이제 요것을 빼면 얼마? 150이 나오죠. 요건 마이너스 요거. 그렇죠? 자, 이제 498에서 요거 빼면은 348입니다. 액면 만 원에서 요걸 빼면은 9,652원 나오네. 9, 그때 10. 됐죠? 이 금액을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얼마에? 9,600원에 상환했다. 그죠? 이걸 우리가 9,600원에 상환했다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장부금액이잖아. 이게 말하면 본전이래요. 본전. 9,650원이 본전인데, 요래 갚았다. 갚은 돈이. 내가 저기 갚았잖아. 이해되죠? 그죠? 요걸 갚아야 되는, 요걸 저기 갚았으니까 내가 이익 봤다. 이겁니다. 남았다. 50원. 이걸 뭐라 한다? 사채 상환 이익. 이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팔았을 때는 이게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손실이지만은 이건 부채잖아, 부채. 사채는 내가 갚아야 되니까 적이 갚으면 이익이고 많이 갚으면은 손실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시세대로 상환하다 보니까 시세대로 그 시가가 내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익 봤다. 장부상에.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 얼마다? 예, 저거 얼마? 52원. 정답 3번이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채가 끝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핵심 끝났잖아. 그죠? 충당부채와 월부채 끝났고 또 사채 당리 하였으니까 이제 부채 끝났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